해산물 전국 통영에서 최대 165만원을 지원받고 한 달 동안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천촌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본 바닷가에서 한 달 살기. 하지만 계획만 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지원 사업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숙박업 등록이 된 곳이라면 호텔, 펜션, 리조트, 캠핑장 등 어디든지 최대 1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통영의 온나입니다. 통영시는 한국의 나폴리라고도 불리는 대표적인 해변 도시로 아름다운 해변이 많고 해산물 유통량이 많아 다양한 해산물을 저렴하게 접할 수 있는 곳이며 우측으로는 거제와 부산, 좌측으로는 고성과 사천이 인접해 있습니다. 통영시뿐만 아니라 경남의 다양한 지역에서 각기 다른 신청 기간을 두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저희는 바다를 접한 도시만 골라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통영시, 사천시, 고성군 등 바닷가 도시에서 한 달 살기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공고 알림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통영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은 총 3차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1차 프로그램은 모집이 끝난 상태이지만 여행 종료 기간이 5월까지여서 7월, 8월에 여행이 가능한 2차에 신청을 하셔서 여름 해변을 이용하시는 게 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차 프로그램 모집 공고일은 5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저희가 계속 공고문을 확인하면서 공고가 올라오면 구독자분들 상대로 알림 영상 및 게시글을 통해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2차도 같은 내용이오니 이전에 게시된 1차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기간은 최소 5박에서 29박까지이며 참여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남 지역의 거주자이면서 만 39세 이상인 사람이고 SNS를 통해 여행한 경험을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여행하면서 방문한 관광 명소, 맛집, 카페 등을 사진 혹은 동영상을 찍어 올려주시면 되는 부분으로 그리 어렵지 않은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집 인원은 10팀에서 15팀 내외이고 지원 범위는 팀당 1명에서 2명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공고문 내 첨부된 서류를 작성하셔서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공고문 내 지원 동기, 여행 계획, 홍보 계획 등 작성하신 부분을 채점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동기는 왜 통영으로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는지를 적어주시면 되며 여행 계획은 통영에 와서 어떤 부분들을 여행하며 보고 싶은지 또한 어떤 음식, 어떤 장소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적어주시면 되고 홍보 계획은 여행 후기에 홍보 방법, 홍보 시기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중에서 하나를 정해 자유 양식으로 홍보를 하는 부분이어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 업로드하는 게 가장 부담이 적어 보입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을 보겠습니다. 숙박비는 통영시에 위치해 있는 숙박업소 1박당 5만원씩 해서 29박을 할 경우 최대 14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체험비가 7박 미만일 경우 1인당 7만원씩 최대 14만원, 7박 이상일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체험비는 선상낚시, 갯벌체험 등의 체험비용, 관광지 입장료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선박비를 제외한 일반 교통비와 식비는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숙박은 호텔, 리조트, 펜션, 캠핑장 등 업종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숙박업으로 등록이 된 곳이어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 자녀와 동반하게 되면 자녀분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지 않기에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숙박비는 대표자에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어서 숙박 일수와 동일하게 1일당 5만원씩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영의 숙박업소는 굉장히 다양하기에 검색을 해보시면서 취향대로 결정하시면 되나 참고하시기 좋은 유명한 핫플레이스를 지역 단위로 안내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섬에서 지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주 예쁜 바다를 볼 수 있는 욕지도와 비진도를 추천드립니다. 욕지도는 통영 최남단 라인에 있는 섬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통영항, 삼덕항, 중화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고 주로 삼덕항이나 중화항을 많이 이용하며 대략 50분 정도면 입도할 수 있습니다. 욕지도에도 펜션, 민박이 많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썸네일 사진에 나오는 비진도는 2020년부터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한 섬으로 통영항에서 40분 정도면 입도할 수 있으며 작지만 그 작은 사이즈 덕분에 양쪽으로 예쁜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이국적인 느낌의 섬입니다.
작은 섬이지만 10개 정도의 펜션과 민박이 운영되고 있으니 욕지도와 잘 비교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숙박 비용이 1일 5만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추가된 부분만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내 인접 숙소에서 다양한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지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통영에서 나오는 다양한 해산물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통영 전통시장 근처 숙소를 추천드리며, 통영 남쪽 지역도 조용하고 예쁜 지역들이 많이 있어 검색을 충분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 정산 방법은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보고서 및 증빙자료, 숙박 확인서 등 표기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확인이 되면 정산이 이루어지는 사후 정산 시스템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숙박 확인서의 경우에는 숙박업소 주인이 직접 작성을 해주는 것이므로 숙소에 입주할 때 양식을 가져가셨다가 떠나기 전까지 작성받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깜빡해서 두 번을 왕복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사업 신청하실 이메일 주소는 화면에 이메일 주소로 해주시면 되고, 문의처도 화면에 나오고 있는 관광혁신과 관광마케팅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때에도 보이는 주소로 송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영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통영에 온 나는 5월 공고 예정이오니 공고가 올라오면 그때 구독자 분들에게 영상으로 공고 알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천시와 고성군 등 바다를 접한 또 다른 도시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공고 예정이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공고 알림 함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시골 생활 정보, 재미있는 시골 생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그냥 가라 그랬어?